어제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문제에서는 오류까지 발견됐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술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 시간은 12시 52분으로 기록돼 있고 답을 추정하는 글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치러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전형 논술 시험 시작 전이었습니다. 일부 고사실 감독관들이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실수로 시험지를 배포한 겁니다. 시험 감독관들은 휴대전화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파악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미 25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문제를 미리 본 수험생 중 일부가 휴대전화로 외부에 문제를 유출한 걸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번호가 유출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결책은 재시험밖에 없지 않을까. 시험 중에는 문제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4-2문항 수학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학교 측은 오류를 공지하고 시험 종료 시간을 20분 더 연장했지만 일부 수험생은 답도 없는 문제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시험이 치러진 이번 연세대 수시 모집은 논술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이어서 중요성이 더 큽니다. 연세대 측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